십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예. 회사 똑같이 16년. 아, 네, 창업 멤버시군요. 23살이 와가지고. 대학교 졸업 전에 인천 왔다가, 네, 회사의 성장에 맞춰서 같이. 같이 성장하고 있군요. 저한테 잡혀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개원입니다. 훌륭한 경영자로 성장하셨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성장은 자동으로 사기 때문에. 네? 성장은 자동으로 사기 때문에. 아, 여기 현관 앞에 있는데. 언제 개발하고. 나오고 있는데. 완벽한 스마트 테크를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관리 인력은 보수가 더 나아진다고. 네, 보수는 굉장히 높여져요. 근데 1.5배를 더 받고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중률이 없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네, 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서 내포장을 해가지고, 박스 4개를 3묶음으로 전기 편하게. 이게 이제 또 작년 대략 5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자신감이 넘치시죠? 네, 아예 막 며칠에 이렇게 하려고. 코로나가 계속 있는데도 34%, 작년에 6월에 38%, 내년에는 지금 한 계획대로 한 50%. 코로나 상황은 사실은 실력 있는 신생업체들한테 기회가 된 거 아니에요? 네네. 로봇가 그렇게 싸서 한 바퀴에 온갖을 싸가지고 이게 무거우니까 이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허리가 좀 로봇가 하면서 직원들이 그냥 로봇만 컨트롤하면 돼요. 근데 이게 원장님은 두 번들만 옮겨서 네. 세 개를 잡았는데 네. 이렇게 쌓는 방향에 따라서 두 개, 세 개. 아, 네. 보설자들 그래 이제 24개 됐는데 그러고 얘네들은 이제 입력을 해서 영영어를 그렇게 주면 이제 저기에서 보고 자기가 이제 저한테 인식해서 네. 네. 연구개발 투자도 꽤 하죠. 연구소가 직원 수가 있고요. 직원 연료 산다. 전담 연구원 해요.